그 다음에 5번 문제. 삼변 측량. 야, 맨날 삼각 측량 나오다. 어? 맨날 삼각 측량 나오다가 제가 그랬죠. 삼변 측량은 거의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단각 공식이 아니면 하여튼 뭐 변에 대한 길이로만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야. 삼변 측량이라는 건 조건이 많아, 적어. 적어. 그러니까 페이지도 보니까 어떻게 돼서 반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삼각 측량은 조건이 많아. 점조건 식수, 변속권 식수. 조건식이 많았잖아. 조건식 총수. 조건식이 맞다는 건, 많다는 건 뭐였지? 조건식이 왜 많아?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그만큼 정확하게 따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건이 많아. 조건이 많은 건 까다로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변조건식은 조건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 세 변의 길이로, 세 변의 길이로 한 점을, 요 점을 파악하겠다 이 뜻이야. 파악하겠다. 그러니까 각을 쟀어, 안 쟀어? 안 쟀어. 사인 법칙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뭐에 들어가? 얘가 들어갔지, 삼각측량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건데 어쨌든 삼변, 변측량이 나왔어요. 그중에 틀린 것을 찾아내라 이런 거였죠. 관측 요소는 변의 길이뿐이다. 변의 길이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변의 길이로 우리가 추천해가는 거니까 관측값에 비하여 조건식이 적은 단점이 있다. 이 말은 조심하라 그랬어. 왜 조심해? 조건식이 적으니까 우리는 좋아. 측량하는 사람은 좋아. 근데 왜 단점이 많아? 오차 크다는 뜻이잖아. 결과치는 그렇다. 그러니까 단점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왜 단점이야? 삼각 측량에 비해서 조건식이 적다 보니까 얘는 오차가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점이야. 맞는 말이야. 삼각형의 내각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한다. 왜? 코사인 제곱칙이라는 건 변변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구해내는 공식이니까 반각 공식을 이용하여 각으로부터 변을 구하여 수직이치를 위치를 구한다.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잘 봐. 이게 참 측량은 우리가 무슨 국문학과도 아니고, 그죠? 국문학과 아니잖아요. 뭐야? 각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각 측량했어? 삼변 측량이 각을 측정했어요? 안 했단 말이야. 변으로부터 각을 구해 나가는 거지. 말만 싹 바꿔놓은 거야. 그런 식으로 잘 장난을 많이 쳐. 어쨌든 각으로부터 변을 해서 수직이치를 구한, 수평이치를 구하는 거야. 수평. 그러면 뭐냐? 반각공식이라고 하는 사인 반각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측량으로 보면 각을 안 했어. 각을 안 했어. 근데 공식에 의해서 각을 구해내. 그치? 공식에 의해서 각을 구해서 변을 구할 수도 있다 이거야. 공식이야. 측량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반각공식, 공식을 이용해서 각으로부터 변을 이용해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직위치가 아니라 수평위치를 구한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반각공식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각으로부터 변을 구한다. 이건 틀렸다니까. 이건 틀렸어. 왜? 각을 안 구했잖아. 삼변측량은. 삼변측량은 어떤 거였어? 변의 길이를 구했다. 변의 길이를 구해서 각으로 끌고 들어갔어. 코사인 제곱칙이나 아니면 반각공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처음에 딱 뭐 반각공식을 공식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돼? 각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에서 변을 구한다. 이렇게 말은 맞아. 그런데 수직위치가 아니라 수평위치를 구한다 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말을 잘 숨어있는 그런 부분에 4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속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1, 2, 3번이 워낙 다 맞는 거니까 당연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 보면 이것도 강조하는 거 아니야. 뭐야?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잘 나오는 겁니다. 했잖아. 근데 다만 조심해 주세요. 교우 수준 측량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골이 깊은 지금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골이 깊어야 돼. 계곡 막 굵게 막 벼랑과 벼랑 사이 기계를 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다 기계를 아니면 강 이렇게 강 배에다가 기계 실어 놓으면 배가 가만히 있나? 움직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못한다 이거야. 못한다.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양 옆에 측량을 못하니까 모서리 반대쪽에다가 기계를 두 번 세워서 한 번 세우고 한 번 세워서 두 번 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준 측량에서는 계산했지? 어떻게 해서? 후시에서 전시를 빼주면 뭐가 돼? 점의 차. 높이 차가 된다 그랬잖아. 고조차. 그렇죠? 그게 H다 라고 표현했는데 보자. A점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라고 약속한다 그랬어. 왜? 시험 문제 보니까 A점의 표고가 55m다. 지금 무슨 말이야? MC레벨에서 어떻게? 얘가 55m입니다. 55m입니다라고 준 거야. 그러면 이 A점은 높이를 알아 몰라? 알아. 아니까 이 점은 무슨 점? 기지점. 그렇지. 얘는 기지점이야. 그러면 B는 뭐야? 미지점이잖아. 그럼 기지점에서 미지점으로 측량이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A1은 1.34, B1은 1.14, A2는 0.84, B2는 0.56 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걸 잘 봐. A점, 기지점이야? 아는 점이야? 그럼 아는 점에서 A1 바라보니까 전시. B1 바라보니까 전시네. 옮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기계 옮겼어. B점으로 보니까 B2 바라보면 후시. A2 바라보니까 후시. 그럼 공식은 후시에서 전시 빼는데 전시 후시 방향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방향 아니라고 그랬어. 후시가 뭐야? 아는 점 바라봤다. 그렇지. 아는 점 바라봤다. 여러분 아까 내가 여기다 전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했어야 되는 거야. 저 방금 부처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면 이렇게 놀랬어야지. 그치? 여러분을 속으라고 내가 지금 잠깐 한 거잖아요. A1을 바라봤을 때는 전시가 아니라 후시가 돼야지. 후시.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아는 점을 바라봤다. 그러면 후시. 모르는 점을 바라봤다. 얘를 바라봤어? 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 얘는 전시. 왜? 모르는 점이니까.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기계를 다시 돌려서 얘를 바라봤어. 얘는 어떻게 돼? 후시가 아니지. 얘는 어떻게 돼? 전시가 돼야지. 왜? 모르는 점을 바라봤잖아. 모르는 점을 바라보면 방향에 상관없이 모르는 점을 바라보면 무조건 전시. 아는 점을 바라보면 뭐가 돼? 아는 점을 바라보면 얘는 후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 후시에서 전시를 빼줘라. 즉 A1에서 B1을 빼줘라.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방향에 속으면 안 돼. 교우 수준 측량은.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지. 왜? B점의 표고니까 뭐 이걸 뭐 공식화 시킬 필요도 없어. 뭐 풀이는 해놨지만 HB는 HA에다가 H 아니요? 이 H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 H가 교우 수준 측량이야. 그러면 두 번 측정하겠다는 거니까 H는 두 번 측정하겠다니까 2로 나눠주시고 A1에서 B1을 빼주시고 A1은 후시, B1은 전시. 그걸 합해서 A2에서 B2를 빼주시고 한 번 했고 두 번 했으니까 2를 해서 평균 내줘야지. 공식 아니라 했잖아. 이것도 공식입니다. 여러분 혼난다 그랬지. 이런 건 공식 아니잖아. 측량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55.24다. 55.24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방향이 아니다. 아는 점을 바라보고 모르는 점을 바라봐야 돼.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런 걸 좀 주의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